최근 대림동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화재 사고 등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. 이에 발맞춰 영등포구가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29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재난안전교육이 진행됐습니다. 이날 교육에는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송창영 이사장이 나서 부서별 재난대응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절차를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대비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재난 없는 도시 영등포가 되도록 항상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다행히도 우리가 안전 교육을 스스로 이렇게 받고 또 훌륭한 강사님을 모셔서 진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갖고 준비를 미리 했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 조치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크고 적은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해결될 수 있다.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한편 군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와 여름철 등 각 시기별로 취약시설 관리와 점검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